카트를 타고 트랙을 질주하고 무인 항공기 드론 조종도 직접 해보는 신나는 레포츠 축제가 도심에서 열렸습니다. 김영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오토바이와 하나가 된 듯 화려한 묘기를 펼치고 자전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. 감탄을 자아내는 시범 공연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. 한 발로 중심을 완전히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. 직접 체험해보니 처음엔 몸 따로, 마음 따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법 자세가 나옵니다. 평소 접하기 힘든 종목일수록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. 각종 장애물을 피해 드론을 조정하고 몇 번 연습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. 기회만 된다면 개인용으로도 하나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카트를 타고 공원의 트랙을 질주하는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. 안전교육을 받은 뒤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레이서로 변신했습니다. 카트가 생각보다 빨랐는데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. 코너 돌 때가 가장 재밌었어요. 화살을 날리고 페인트 총을 쏘는 서바이벌 게임과 함께 한 주간 스트레스도 훌훌 털어냈습니다. 15개 종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도심 속 레포츠 축제는 내일까지 펼쳐집니다. SBS 김영렬입니다.